앱의 프로파일을 이용한 단상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윗상판에 해당하는 챔퍼 박스를 만듭니다. Create Geometry Extended Primitive의 챔퍼 박스를 탑뷰에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때 만들어지는 거 치수를 제가 드려보면 500의 하이트, 높이 70 주고 플랫을 3 정도 줬어요. 자, 얘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모양이네요. 좋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Move to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주어서 위치값을 잡고 갈까요? X좌표 0, Y좌표 0, Z좌표에 100 위치 좋습니다. 자, 이제 프론트뷰에서 이 상판 밑에 다리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Create Shape의 Rectangle 아무데서나 그리셔도 됩니다. 위치 제대로 잡을 거예요.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Length의 100, Width의 500, 코너는 0인 상태에 Rectangle을 하나 만드시고요. Modify, Edit Spline 하십니다. 자, 여기 상태를요. 세그먼트를 아래 세그먼트 선택해서 딜레이트 삭제하고요. 버텍스로 여기 끝부분에 버텍스들을 플랫 줍니다. 플랫 옆에 글씨 쓰는 곳에다가 20이라고 플랫을 줬고요. 스프라인으로 스프라인 선택 잡은 거 아웃라인 주겠습니다. 아웃라인 15 줬습니다. 서브셀렉트 푸시고요. 자, 이제 얘가 어떠한 두께로 형성될지 옆면을 완성해 볼게요. Create Shape 렉탱글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완성되는 렉탱글은 40에 40짜리 렉탱글인데 이때 코너를 지정해 볼까요? 코너에 3을 줬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살펴봤을 때 Modify Edit Spline 주십니다. Subselect Segment로 요쪽에 해당하는 세그먼트들을 딜레이트 삭제했어요. 자, 이제 전체를 보게 되면 요 모습이죠. 자, 이거를요 다리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베베 프로파일 주십니다. 픽 프로파일로 여기 옆면에 해당하는 걸 꼭 찍어서 모습을 완성했어요. 이제 정렬을 주겠습니다. 탑뷰에서 합니다. 정렬 다리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자, 여기 모습 보세요. 정렬하십니다. 윗상판 찍어주세요. 일단 XY만 센터 중심에 먼저 한번 갖다 놓을까요? 어플라이 적용했습니다. Z값을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의 꼭대기 윗부분 맥시멈이 다겟으로 찍은 상판 오브젝트의 미니멈 아래지점에 가서 붙는 거죠. Z값 윗지점이 여기 아래지점 이 부분을 정렬을 말합니다. 어플라이 하시고요. 자, 이번엔 Y값이 Y값은 탑에서 봤을 때 위아래로 움직여지는 게 Y값이에요. 현재 선택한 오브젝트의 미니멈이 다겟으로 선택한 상판의 미니멈 최소값에 Y값은요 위로 올라갈수록 양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미니멈이죠. 여기 아래 지점이 미니멈이고 여기 윗부분이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나왔습니다. 자, 미러 한번 해볼게요. 미러를 주기 위한 축을 한번 설정해 볼까요? 뷰 부분을 펼쳐서 픽으로 위상판을 콕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뷰가 챔퍼 박스라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다리 오브젝트를 선택했지만 현재 중심을 첫 번째 거 객체 오브젝트에 표본 포인트가 선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거 유저가 지정한 거 유즈 트랜스폼 코디네이트 센터를 선택해야 하지만 챔퍼 박스의 중심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미러를 하십니다. Y축으로 위죠. 이때 클론 셀렉션 복사되는 형태는 인스턴스 쌍둥이 복사를 하십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봤습니다.